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3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2번, 무형자산은 기업이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이 영업권이 뭐냐면요, 기업 인수 합병 시에 추가로 주는 웃돈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권리금이라고 말하는 그거 있죠. 그걸 영업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추가로 주는 웃돈은 그 회사의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 고객, 뭐 단골이 많다든가, 좋은 지리적 위치.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초과 수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우리 회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음, 고객이 많음, 그런 걸 해가지고 영업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3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 하면 회사가 개발한 거죠? 만든 거. 우리가 개발과 관련해서 학습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개발과 관련해서 학습한 내용을 보면, 이 개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발 초기에 발생되는 거는 자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을 해 나가다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산 처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자산의 이름이 뭐예요? 개발비 이거잖아요. 개발비. 이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로 나눌 수 있다. 다른 말로 단식부기, 복식부기라고도 합니다. 다음 중 복식 회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기 검증이 불가능하다. 예, 정답이네요.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예. 정답 1번입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에 회계 처리가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 받은 계약금이니까 이제 선수금이잖아요. 이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매출액으로 처리했죠?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매출액은 수익이죠. 부채 처리해야 되는 것을 수익 잡았으니까 부채는 안 잡았으므로 과소 계상되고 수익은 과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네요. 예. 수익이 과대 계상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뒤인 내용도 좀 알아야 됩니다. 수익이 크게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도 크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네요.
A사 주식의 취득공과는 20만 원이고 기말 공정금액은 30만 원이다. 그러면 금액이 변동됐으므로 10만 원 올랐네요. 그렇죠? 그럼 이 이름이 뭐예요? 이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거죠? 플러스 돼야 돼요.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A사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다. 그러면 이게 계정 과목이 배당금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에 해당돼요. 6만 원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B사 주식의 취득공과는 15만 원이고 기말 공정금액은 공정금액, 공정가치 같은 말입니다. 공정금액, 공정가의 공정가치 12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돼요. 떨어진 건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3만 원을 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3만 원,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상 계정의 분류가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자, 보기 1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 정답이네요. 이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죠. 마치 영업의 비용처럼 보실 거예요. 예, 암기를 안 하시면 이럽니다. 예, 이거 자본 조종이잖아요. 자본 조종. 감자차손 자본 조종, 자기주식도 자본 조종. 그럼 자본 조종에 속하는 게 뭐뭐가 있는지 잠깐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자기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과 관련해서 종류가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그 다섯 개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4번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맞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자본이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잖아요.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가가 상승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에 온가, 가장 최근에 사온 걸로, 즉 시가나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잖아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방식으로 하면 가장 나중에, 가장 먼저 사온 것을 가장 먼저 파는 거니까 가장 나중에 사온 게 재고자산으로 잡히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리고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료를 보면 현금부터 쭉 있는데 자본에 해당되는 것도 하나 있네요. 이익준비금. 그런데 봤을 때 이거 하나를 원하는 건 아니죠. 자본의 종류가 이익준비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문제 함정입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계정들 다잘 보면 자산과 부채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산부터 체크해보면 현금 자산입니다. 단기 대여금.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 자산으로 분류되죠? 자산에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계산하실 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현금, 단기대여금 더하기, 기계장치 더하기 하고, 기계장치 25만 원에서 감가상각된 거 5만 원 빼야 되는 거죠. 즉, 기계장치는 20만 원짜리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부채죠. 부채 이렇게 됩니다. 자, 금액을 이제 계산해 보면 그러면 자산은 95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부채는 4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자본은 50만 원이 되고 정답은 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 중한 회사에 투자하기에 두 회사의 회계 정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어에 정답이 있네요. 비교 가능성이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첫 번째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이제 비교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건데, 목적 적합성의 세부 항목 3개, 신뢰성의 세부 항목 3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정답 1번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목적 적합성과 관계되는 세부 항목 3가지는요, 회계 정보는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예측 가능성. 이제 조금 암기하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계 처리한 정보는 잘못됐을 경우 언제나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피드백 같이. 근데 그 다음에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적시에서. 그 다음에 신뢰성과 관계돼서요. 회계 정보가 신뢰할 만하게 되려면 첫 번째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 자, 그 다음에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중립성. 이러한 세부 항목도 물어볼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준변동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준변동원가는 고정비 변동비에서 배운 거고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혼합원가, 혼합비라고 그러죠.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즉 이만큼은 여기 해당되는 이만큼은 고정비고 이만큼은 이제 변동비죠.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섞였다 그래서 혼합비. 그래프 모양이 변동원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준변동비 이렇게 말하고요. 생산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일정한 비용이 발생되어 이만큼이 우리가 기본 요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기본 요금제가 있는 비용들이 바로 준변동비입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제가 있는 그런 비용들이 뭐가 있냐면 전력비,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이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분의 원가를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그랬죠? 전부 다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것만 한다라고 해서, 그 순서, 일정한 단계까지만 보조 부분을 계산한다고 그래서, 이를 단계 배분법이라고 그러죠? 네, 3번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기입되는 사항은 그랬네요. 대변에 제공품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차변에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이렇게 돼 있죠. 이세 개를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자,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3번. 이게 단기 제품 재종가. 차변에도 뭐가 나오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원가를 기준으로, 직접원가를 하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 작업지시서 1번, 이게 1번 보이죠?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이거 공식을 외워서 이제 푸는 거잖아요. 그 공식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습한 지가 조금 됐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예, 이거. 그럼 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 맞춰서. 자, 지금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1번 제품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공식이 다한 것 같죠? 자, 첫 번째. 배부율부터 구해야 됩니다. 제조 간접비 총액. 자, 공장의 전체 제조 간접비는 750만 원이다. 이 750만 원. 여러 개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 비용 중에 1번 제품은 얼마 사용했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 배분을 위해서 첫 번째 배분할 그 750만 원을 분자에다 쓰고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총액은 우리가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두 개를 합산한 거예요. 그래서 25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부율이 나오게 돼요. 배부율은 3 나오겠네요. 3 이렇게. 그럼 이 배부율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요. 이제 배부액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번 제품의 제조간접비에 배부할 금액은 이 1번 제품에 들어갈 제조간접비 배부 금액은 그 1번 제품의 배부 기준 직접 원가 이거 70만 원이죠? 예. 70만 원. 30만 원 더하기 40만 원. 곱하기 배부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원가계는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면 계산 문제들은 빨리 풀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제품 관련해서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니까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개별원가 계산과 달리 한꺼번에 전체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으로 구해가지고 하나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재료비하고의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산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별원가는 간접비 계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계산하잖아요.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쓰는 거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쓰는 건데, 지금 2번이 틀렸네요. 2번. 예, 이게 종합이 아니라 개별에 대한 거네요. 예. 정답 2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관련해서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건데, 그 업종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업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업종을 다시 한 번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공기. 자,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거 조선. 그 다음에 주문 받아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건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사업자이다. 맞아요. 2번,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사업자이다. 25억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이거? 예, 외웠죠? 예, 3억이라고. 예. 정답 2번입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정답 1번이네요.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거 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세됩니다. 3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하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과세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